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메일 신청곡인데요. 경북 울진에서 이창문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도를 사랑하는 대한남아 이창무입니다.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내는 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나치 부역자를 쫓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쟁 범죄자의 위패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아놓고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인 공로할 위안부 강제동원, 난징 대학살, 관동 대지진 때는 죄 없는 조선인들을 학살해놓고 제대로 된 반성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일본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건아들 박대봉 씨의 독도는 우리 섬인데요. 꼭 들려주세요. 네, 정말 노랫말처럼요.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럼요. 대한남아 이창무님이 신청해 주신 독도는 우리 섬 듣고 올게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